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옹손입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에 보이는 두 제품을 간단하게 비교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제품은 제가 진행해본 제품들 중에 추천할 수 있는 제품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제품들입니다. 이 두 제품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은 제품입니다. 먼저 오른쪽의 제품 같은 경우는 카다의 C61019라는 제품 번호를 가진 이니셜 D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후지와라 타쿠미가 타고 다니는 그러한 차량이죠.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차량은 데쿨의 86201라는 제품 번호를 가진 머스탱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은 제가 조립 완성 리뷰를 다 진행했던 그러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리뷰는 조립 완성 리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조금 다른지만 비교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슷한 점 같은 경우는 이 두 제품 모두 테크닉을 기반으로 하체를 만들고 그 위에 이 차량의 바디가 되는 부분들은 레고의 일반 브릭과 같은 그러한 브릭으로 바디를 형성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두 제품은 수동 완구도 가능하고요. 손으로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는 수동 완구 버전도 가지고 있고 파워 펑션을 추가해서 RC 버전으로도 가지고 놀 수 있는 버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제일 큰 장점입니다. 이 두 점은 똑같은 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두 제품의 크기는 서로 비슷합니다. 길이는 30cm 초반의 길이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요. 차량의 폭은 13에서 14cm 정도, 차량의 높이도 11cm 정도로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차량의 폭 같은 경우는 이 하체에 조향되는 방식이 조립을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한 방식, 한 70% 정도는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향할 때 바퀴가 조향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조향이 되기 위해서 그 부분의 크기를 감안한다면 보통의 이런 제품들은 13cm에서 14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그 조향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육안으로 보시면 제품의 차이는 차량의 디자인 차이일 뿐이지 하체와 내부 부품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만큼 많이 유사한 차량입니다. 먼저 이 카다의 제품을 먼저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앞에 이 차량 자체가 80년대 초반에 나온 차량이에요. 실제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죠. 앞모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옛날 차량이지만 지금 봐도 그렇게 촌스럽지는 않은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리트랙터블 라이트 같은 경우도 되게 센세이션했던 그러한 라이트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쁜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모습을 보시면 제품이 어느 정도 일정한 품질의 브릭이 일정한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예쁘게 디자인이 된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모습, 리어 램프가 있는 뒷모습, 클래식한 차량에 예전에는 이렇게 다 사각형으로 딱 그 박힌 그런 리어 램프가 많았잖아요, 차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클래식함이 느껴져서 뒤에 리어 램프도 굉장히 예쁘게 잘 디자인이 된 그런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제품 같은 경우 수동 완구로 잠시 머스탱을 이렇게 치워놓고 수동 완구 가능하고 RC 버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동 버전일 때 제일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후드가 열리고요. 도어도 열리고요. 뒤에 트렁크도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도어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쿠페 형식을 향하고 있어서 무늬 두 개, 그리고 트렁크 하나 이렇게 3도어 제품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본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석이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트가 버킷 시트로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디테일한 그런 시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름 구성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에 엔진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노멀 엔진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을 모습을 위에 케이스를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도 있는 튜닝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노멀 제품이 이렇게 예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놨고요. 엔진도 나름 아주 디테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소요소 군데군데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듯한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에 DOHC도 많이 이렇게 형성을 해놨고요. 이게 차량을 후드를 열 수 있는 이렇게 후드걸이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드 머스탱,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제품 또한 앞모습을 보면 이렇게 디자인이 머스탱, 정말 머스탱이 옛날 클래식한 머스탱이기 때문에 이 차량 또한 69년인가 70년대 초반에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클래식한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모습도 굉장히 예쁘게 잘 빠졌고요. 디자인이 그 옆에 디자인도 이렇게 머플러 형상까지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머플러가 불이게 비춰서 다시 하나 더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불이개 품질도 괜찮습니다. 옆모습도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쿠페 3도어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문이 두 개에다가 트렁크 하나만 있어요. 이 제품 또한 이렇게 문이 열리고 트렁크도 열리고 후드도 열리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부가 카다의 제품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브릭들이 몇 가지 요소가 더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시트 같은 경우, 아까 카다는 버킷 시트였는데, 지금 이 제품은 버킷 시트는 아니지만 브릭이 상당히 고급감이 있는 그런 브릭이에요. 이렇게 약간 울룩불룩 이렇게 튀어나온 음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트가 예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기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다단계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실제 기능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당연히 이렇게 열리고요. 트렁크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면 정말 예쁜 머스탱의 그 시그니처 리어 램프 있죠? 그 리어 램프를 형상화하고 있어서 이 차량 또한 뒷모습이 더 예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머플러 팁도 양쪽에 두 개씩 들어있고요. 이차 또한 쿠페이기 때문에 뒤에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도 엔진 후드를 열면 이렇게 엔진의 내부를 형상화 해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카다의 제품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감이 조금 더 가미가 된 그러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빨간색과 검은색 브릭을 써서 배터리를 형상화 했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워셔액 통, 이렇게 민트색을 사용해서 워셔액 통 같은 것도 만들어 놨고요. 앞에 라디에이터 후드, 그리고 흡기 공기 들어가서 에어 클리너 부분도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터보 차저도 이런 식으로 크게 과급기가 살짝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엔진도 V6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일캡 뚜껑에 보면 머스탱 말이 달리고 있죠. 이러한 소소한 재미가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제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스러스트 바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생각보다 많은 그러한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제품 또한 굉장히 괜찮았던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두 제품은 브릭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다의 제품에서 다른 카다의 제품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왼쪽에 데쿨의 제품은 카다의 제품보다는 조금 브릭의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느끼긴 합니다. 조립할 때 조립감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완성하고 났을 때 조립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그러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봤을 때 아마 어떤 차량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머스탱의 제품이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다 파워펑션으로 가능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워펑션은 둘다 모터가 들어갑니다.
일단 파워펑션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머스탱 같은 경우는 주행할 때 L사이즈의 모터 하나를 가지고 주행을 하게 되고요. 이 카다의 제품 같은 경우는 M사이즈의 모터를 하나 주행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서버모터 하나, 리모컨 하나, 배터리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두 제품은 굉장히 잘 나온 그런 제품군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열장에 전시해 놓을 때도 굉장히 예쁘게 잘 전시할 수 있고, 가지고 놀 때도, 물론 야외에서 가지고 놀면 조금 답답한 그러한 제품이겠지만, 실내에서 RC 버전으로 가지고 논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머스탱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파워펑션을 추가할 때 정말 뚝딱뚝딱 금방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에요. 둘다 파워펑션을 처음부터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개조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파워펑션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시간에 가능하고요. 머스탱 같은 제품은 카다의 제품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그 이유는 카다의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로 조향 모터가 끼워지는 그러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뒤에 모터 같은 경우도, 주행 모터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원래 M 사이즈인데 제가 L 사이즈의 모터로 변경을 해놨어요. M 사이즈는 조금 답답한 감이 많아서 L 사이즈로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L 사이즈 지금 모터도 바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타입이고, 여기 루프를 잠깐 열어보시면 배터리는 내부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 굉장히 손쉽게 파워 펑션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머스탱 차량도 금방 손쉽게, 어느 정도는 손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 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L 사이즈 모터가 바로 이렇게 차동 기어 하나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조향 모터가 바로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향 모터를 넣기 위해서는 안에 시트와 기어 부분을 조금 뜯어내야 이 조향 모터를 넣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카다의 제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머스탱의 제품 중에 장점 제가 또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도어 끝부분이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라운드가 되어 있어서 이쪽은 그냥 일자로 뚝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문을 닫을 때이 라운드가 살짝 걸립니다. 그래서 살짝 누르면 툭 하고 밀려 들어가요. 이러한 디테일점도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두 제품 오늘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취향에 맞는 그러한 제품을 고르셔갖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